이게 이 안에 봐봐. 나 아직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왜? 다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유미 여러분들. 코지TV의 코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3개월 만에 또 여기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서르밤이라고 해서 현재 미슐랭 원스타를 유지하고 있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방문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저하고 와이프가 바로 예약을 잡아놨어요. 7월 초에 다시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먹었던 요리들을 자세히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저녁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32만원 코스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스시코지 로고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코지 셰프님 서르밤 밥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만들어주셨네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니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코스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해산물 요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나오고요, 디저트 가격이 3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탄산수부터 부탁했었습니다. 자, 바로 음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앞에 보이는 것은 머랭 위에 랍스타 무 가츠오부시로 만든 마요네즈가 올라간 조그마한 한입 요리고요. 오른쪽에는 간장에 절인 은어를 맥주 반죽에 튀겼다고 하셨습니다. 맨 끝에 조금 매콤한 맛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탁감 무스 양파칩 라벤더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세 가지 중에는 특히 첫 번째 나왔던 랍스타인데 씹히는 맛과 그리고 가츠오부시 마요네즈 조합이 좋아서 이 세 개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와인 페어링 같은 거 코스가 있어서 1인당 25만원이었으니까 시켰었습니다. 김태준 셰프가 보통 이럴 경우에는 오너나 메인 셰프라서 제일 위에 할 경우가 있는데 자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이거 인상 깊게 봤습니다. 돈페리뇽 13 빈테이지부터 나왔습니다. 돈페리뇽 나와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평소에도 이거 쓰신다고 해서 기쁘게 마셨었어요. 자, 왼쪽에는 옥수수 파우더 중평이라고 하셨고요. 슬떡 같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운데 캐비아가 있고요. 그로스 그레인이라는 제일 높은 등급의 캐비아 올라갔고요. 스페인산 하몽, 옥수수 파우더와 옥수수. 안쪽에는 프로마주 크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전던주 같은 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라고 한. 우미부도. 바다에 있는 버더랑 해첨. 맛있네. 자, 다음의 요리입니다. 넣고. 비빔밥이 아이 비벼 아 비벼 열심히 이렇게 그지? 너무 맛있다. 징할게. 와우, 너무 맛있다. 대본 먹고 싶다. 더맨 섬유주 미슐랭. 자, 다음입니다. 독자 병어가 들어가 있고요. 한치 단새우, 단새우 머리로 만든 소스가 밑에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자,
다음에 요리에 사용한다는 밥차장이라고 한 홍합으로 만든 엑기스 아주 아주 진한 조개 육수 그런 맛이었습니다. 여기 청복도 재미있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공 포장한 다음에 일주일간 계속 마사지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이 요리를 먹었던 것 같은데 진청복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맛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쫄깃쫄깃 아주 맛있으면서 메인 셰프가 자주 대부려요. 그게 또 고객님 입장에서 만족도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더 깨어받는 느낌. 사과 향이 이미 나는 느꼈었어.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느끼죠. 나는 나온 순간 아 이거 사과 하는 거 같은데 근데 메뉴판 안 보이니까 역시 사과 냄새 잘 맡는다고 잘하는 거야? 개코라고? 강아지 수준이. 너를 한국에서는 개코라고 해. 개코야. 개코사야. 개코즈사야. 역시 이 정도 사이즈는 두 입에로 먹어야 되겠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게 여기가 32만원이잖아. 일본에서 예를 들어 32만원, 35만원 이렇게 내서 먹는 스시집이나 카이색집 있는데 여기가 훨씬 맛있어. 오리고기 먹었잖아. 일단 안심 먹었더니 끝이야? 이자 들어? 계속 먹고 있고 싶은데 자, 왼쪽에 안심이고요. 오른쪽에는 가르비인데요. 안심은 6주 동안 웻 에이징 했다고 하셨습니다. 멸치 액젓 장 같은 거를 주셨어요. 위에 살짝 발라서 먹으라고 해서. 자, 가르비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자르는 거 보셨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이게 뭐야? 인생에서 먹어도 가르비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반찍 수준인데. 마지막에 이거 먹으면 디저트죠? 아, 이거 하나로 밥 한 공기 먹었어. 디저트입니다. 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섞여서 먹어달라고 해서 한 입에 먹으려고 합니다. 반쯤에. 자, 그리고 술을 혹시 모자라면 한 잔 하시라고 메뉴판 갖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페어링은 포토 와인을 디저트 와인처럼 주셨고요. 좀 달콤한. 그리고 또 와이프한테도 아르마냑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디저트입니다. 트러플 무스, 테파 무스, 우유 아이스크림. 위에는 트러플 올라갔습니다. 안에 와사비처럼 생겨. 아, 아직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왜? 다시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오늘 메스는 뭐였습니까? 독자병원. 아, 독자병원 맛있었네. 그게 진짜 맛있었어. 그 새우, 단새우하고 한치 들어갔었죠. 국물까지. 오늘 니나 완벽했어.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반개월만에 재방문 했을 때는 지난번에 하고 비슷한 거는 맛있게 만족도가 나올 일은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면 똑같은 맛이라도 두 번째는 좀 더 떨어져서 느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문 때도 대만족이었지만 두 번째는 페어링까지 해서 또 그런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온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예약 참 어려운 가게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데요. 이날도 역시 저희는 3개월 후에 예약을 부탁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한 날에 맛있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 솔반 찾아가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